안녕하십니까, 장 감독입니다. 자, 오늘 제가 소개시켜 드릴 영상 또는 정보는 바로 이 사이트. 제가 이제 나중에 링크를 내려놓을게요. 주의요함, 굉장히 무서워 보이죠? 실제로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사이트처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쨌거나 이 사이트를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는요, 바로 DSD죠. DSD 음원을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는, 아주 많이는 아니지만 적어도 13곡 정도? 그리고 굉장히 용량이 큽니다. 보면 한 곡의 용량이 실화입니까? 847메가 1.2, 이거 한 곡입니다. 한 곡. 앨범이 아닙니다. 한 곡의 1.2기가, 한 곡의 840메가, 한 곡이 1.4기가. 뭐 이렇습니다. 이거를 제법 들을 만큼 다운받을 수 있어요. 이게 다 이제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는 건데, 여기가 이제 클래식 음악 전문으로 DSD를 판매하는 사이트인데, 적어도 이 부분은 열어놓은 겁니다. 한번 들어보고 마음에 들면 이 사이트에 가입을 하고 구독을 해라, 이런 뜻이겠죠? 아니면 각 개별곡을 돈 주고 사던가. 저는 뭐 구독이나 개별로 산게 아니라 여기 있는 그 DSD 오리지널 음원을 다 다운받고 이거를 DAP로 듣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그 핸드폰에서 들으려면 LG폰에 그 들어있는 쿼드 DAC가 이거를 해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할 얘기는 이 무료 사이트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고, 이 음원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음질을 들려주는지, 하나의 뭐 1.4기가짜리, 1.2기가짜리 음원이 뭐 말이 안 되죠, 사실.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그리고 이 DSD 음원이 뭐길래, 사실 음악 감상을 어느 정도 레벨 이상까지 가신 분들은 다 아시는 기본 상식일 수 있는데, 이제 막 입문하신 저처럼, 입문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그리고 좀 비싼 DAP를 사신 분들, 그런 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개인적으로 질문을 많이 하세요. 도대체 음원을 어디서 구합니까? 도대체 장 감독님, 당신은 뭐 음악 좋아하는 건 알겠는데 도대체 음원을 어디서 구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굉장히 많은 댓글들이 있어서, 사실 뭐 저는 좀 창피한 얘기지만 옛날에 좀 많이 불법으로 다운받아 놨던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그냥 듣는 거고요. 그리고 스트리밍 서비스 하시는 분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고, 또 저도 뭐 그걸 추천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DSD, 이 DSD 음원만큼은 워낙에 이게 부담이 되기 때문에, 용량이 이런 한 곡에 이런 용량을 과연, 제가 지금 한 500기가짜리 SD 카드를 꽂아놓고 이런 걸 지금 집어넣고 지금 듣고 있는 거죠. 반복적으로 뭐 음악이 꼭 새로운 음악을 들어야 되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음원들은 대부분 그 클래시컬합니다. 클래식 음악들이 대부분인데, 종류가 좀 다양하고요. 그리고 굉장히 녹음이 잘돼 있어요. 그래서 엄청난 사운드를 들려주고, 또 본인의 그 헤드폰이라든지 그런 스피커 시스템이 잘돼 있는 분들, 그리고 이것을 해독 가능한 프로그램을 갖고 계신 분들, 그런 분들이라면 아마 신세계가 열릴 거라고 저는 장담합니다. 이미 듣고 계신 분들은 뭐 사실은 이거 필요도 없는 정보죠. 자, 그리고 이제 그이 DSD의 음원에 대해서 만약에 알고 싶다면 이렇게 검색을 그냥 하시면 편합니다. DSD 음원, DSD 검색창에 들어가서 DSD 음원만 검색을 하시면 이 DSD가 뭔지가 이제 나와요. DSD가 뭔지, DSD에 대한 그 나무위키를 보면 DSD 다이렉트 스트림 디지털,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마케팅으로 개발이 되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기술적으로 뭔가 좀 진부한 기술이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소니하고 필립스가 이 제작한 포맷이다. 이게 되게 중요한 어떤 정보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DSD라는 그 기술에 대한 이 기술 이야기가 굉장히 길게 이렇게 서론이 돼 있는데, 자, 핵심 포인트만 제가 딱 집어드릴게요. 핵심 포인트. 이거 다 읽으면 머리 아픕니다. 어쨌거나 CD의 16비트 음원과는, 그리고 이제 PCM 음원에 대한 것들을 뭐 부정하면서 우리가 진짜다. 그리고 일단 이런 그 녹음, 마스터링, 우리가 흔히 아는 그 가수들이, 대부분의 가수들이 이 음원을 오리지널로 갖고 있으려면 뭘 갖고 있겠습니까? 그게 바로 그릴 테이프로 갖고 있거든요. 토끼가 아마 이럴 거예요. 그릴 테이프로 마스터 음원들을
갖고 평생 소장하고 그것으로 계속 제품을 다시 재생산하는 거죠. 시대가 바뀜에 따라서 그게 CD가 되기도 하고 LP판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차세대 포맷이 또 나오면 또 그걸로 하기도 하고 어쨌거나 원본은 마스터 릴이에요. 아날로그 릴. 그걸로 녹음이 됐던 거죠. 과거의 모든 앨범들이. 자, 근데 그 아날로그 포맷을 어떻게 저장을 할 것이냐라는 부분에서 소니와 필립스가 처음에 만들었던 거죠. 녹음 자체를 DSD로 녹음하는 그 기법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과거에 녹음되었던 아날로그 릴 테이프를 가장 훌륭하게 보관을 하고 마스터링 자체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포맷으로 이 DSD라는 걸 만든 거예요. 그래서 원본을 그대로 어떠한 가공을 할수 없게 이게 이제 매력적인 거예요. 음악 제작하는 그 유명 대형 그 음반사들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간에 불법 복제가 가공이 되지 않고 거기 첨가, 심지어 볼륨 조절도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게 안 돼요. 원칙적으로. 그 이유가 이게 1비트 음원이라서 그냥 1비트로 계속 나오는 거야. 소리가. 계속 1비트로. 그래서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식으로 이제 앨범 설명이 있죠. DSD는 1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이런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이게 되기 때문에 이게 변조가 불가능하다. 이게 가장 게 핵심 포인트고 그 다음에 이 소리의 그 질감이 릴 테이프과 굉장히 비슷하다. 옛날 초기 그 CD 음원이 처음 나왔을 때 수많은 오디오 매니아들이 굉장히 실망을 해요. 왜냐하면 너무 소리가 차갑고 너무 날카로워서 아니 이게 다 좋은데 디지털로 변환된 것까지는 좋은데 이게 왜 디지털 세계라는 걸 알겠는데 음악적으로 온화하고 따뜻한 그런 느낌을 전혀 못 받으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사람들이 좀 많이 실망해서 다시 또 LP판이 돌았던 그런 유행이 됐던 지금도 어떻게 보면 카페 같은 데 보면 LP 카페가 따로 있죠. 이제 그런 시대가 다시 돌아왔던 기억이 나는데 이제 그런 느낌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DSD는 최대한 그 원본 마스터 릴 테이프, 아날로그 파형 그대로를 간직할 수 있다. 아, 그러니까 이게 훨씬 더 음악적이다. 그리고 원본을 DSD를 만약에 이렇게 판매를 하게 될 경우에 바로 그 우리 가수의 그 가족들이 갖고 있는 아니면 가수 본인이 갖고 있는 그 오리지널 그 원형 그대로 판매를 할수 있다. 어떻게 보면 인류가 갖고 있는 최상의 음원이 되겠죠. 또한 이 수치적으로 우리 보통 몇 키로 헤르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몇 비트에 몇 키로 헤르츠. 근데 이제 얘는 1비트다 보니까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어떤 비트레이트. 그러니까 1비트기 때문에 이런 어떤 키로 BPS를 갖는다. 뭐 어떤 뭐 이런 설명이에요. 16비트가 아니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된 28,224MHz. 이뭐 사실 뭐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접하는 그런 그 음향 신호의 그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처음에는 저 보면서 어이가 없었습니다만 어쨌거나 저쨌거나 얘는 그런 놈이에요. DSD는. 자, 그래서 일단 일반 PCM의 포맷은 16비트에 44. 이것도 굉장히 눈에 우리가 많이 익는 거잖아요. 그죠? 16비트 44.1kHz. 요거 굉장히 많이 우리가 보는 거죠. 자, 그러나 DSD는 1비트에 28,224MHz. 자, 이게 이제 투 채널 기준이고 뭐 보면 뭐 숫자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냥 어마어마해요. 다이나믹 레인지도 CD에 비해서 일반적인 PCM에 비해서 96dB가 아니라 120dB. 자, 그래서 제가 이걸로 실제 DSD를 제가 많이 들어봤는데 모르겠습니다. 인간이 그 들을 수 있다 없다 뭐 이런 거뭐너 황금기냐 이런 걸 떠나서 일단은 뭐 그냥 뭐 풍부합니다. 아주 풍부하고 소리가 좋아요. 그냥 뭐 제가 무슨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어쨌거나 과학적으로는 굉장히 다른 방식의 그리고 이런 포맷들을 주로 만드는 어떻게 보면 세계 원천 기술의 어떤 기술적인 원천 기술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소니가 자신의 어떤 독자 규격으로 작정하고 만든 필립스도 사실은 뭐 굉장히 대단한 음향 기기 회사였죠. 요즘 최근에 가전만 만들고 있는데 원래 음향적으로는 필립스의 기술이 한때 세계 넘버원을 차지했던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런 원천 기술에 대해서는 필립스하고 소니가 굉장히 많은 특허를 갖고 있다. 이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이래서 또 여기서 이제 핵심은 또 뭐냐면 DSD는 절대로 그냥 플레이가 안 됩니다. 일반적인 그 사운드 프로그램에서는 플레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이 디코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엄청난 이 디코더, 레코딩 장비, 디코더 이게 되게 비싼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굉장히 그 부의 상징이었던 그 DSD 플레이어였다고 하더라고요. 자, 근데 이거를 PC에서 이제 여러분이 제가 알려준 이 사이트, 지금 이 사이트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다운받으면 이걸 뭘로 듣느냐? 고가 EDP를 안 갖고 계시다? 그러면 요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이거. 이거 말고도 플레이어가 몇개더 있을 거예요. AIMP. 요거 다운받으시면, 이거 무료거든요? 여기서 DSD 음원을 플레이할 수 있어요. 제가 지금 테스트하는 하나에 277메가, 뭐, 183메가겠죠? 464메가. 그래서 이거를 다운받아서 몇개 테스트를 했어요. 이걸로 플레이하시면 됩니다. 대신에 여기에서 보면 환경 설정에 가셔서 꼭 이거를 하셔야 돼요. 메뉴에 들어가셔서 환경 설정 들어가신 다음에 여기 보면은 본인이 갖고 있는 그 DAC도 있을 수 있겠고 뭐 이런 디코더들이 있겠죠. 여기에 보면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장비가 있으니까 이렇게 됐는데 여기에 보면 이 ASIO 요거 꼭 해하셔야 돼요. 이게 뭐냐면 얘만 단독적으로 사운드의 모든 것을 몰아주는다는 의미인 것 같아요. 이런 게한두 개가 있어요. 이런 드라이버가 이거랑 그다음에 와사피라고 하나요? WASAPI 와사피라고 하는지 하여튼 뭐 요거랑 요두 개. 요 드라이버가 바로 단독 실행을 가능하게 돼서 음질을 어느 정도 보존해 주는 그 개념이라 요꼭그 설정을 꼭 완료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이제 그 DSD 음원을 들을 수 있고요. DSD 음원을 한 다음에 이런 일반적인 스피커로 들으면은 PC 스피커로 그냥 듣지 마시고요. 제대로 된 스피커 앰프 다셔서 들어보시면 그 진가가 제대로 느껴집니다. 제대로 깜짝 놀라는 아주 좋은 사운드를 듣게 되시는데 그래서 이 플레이어를 하기 위한 하드웨어를 사든지 DAP 같은 DAP도 사실 소프트웨어 방식으로 플레이하는 거예요. 그 칩이 안 들려 있기 때문에. 자, 그다음에 소프트웨어를 달아야만 이런 것들을 이용해야만 DSD 음원을 들을 수 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DS 전용 1비트 DAC 칩을 달아야 됩니다. 원래대로라면. 그러나 이제는 PC상에서 가능해졌다. 자, 그리고 이게 일본에서도 하나밖에 없대요. 이 DSD 레코딩 하는 그 회사가 그 레코딩이 가능한 마스터링을 할수 있는 그 스튜디오가 하나밖에 없는데 그래서 세계적인 아주 유명한 레코딩을 그 스튜디오에서 했다라는 이런 설명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엄청난 혁신 기술이고 최첨단 기술이었기 때문에 그 세계적인 롤링스톤즈 앨범을 DSD로 마스터링을 했고 비치보이스 뭐 그리고 여기 보면 마이클 잭슨 최고 명반 중에 하나죠. 스릴러 DSD로 마스팅을 했다. 이게 이제 원본의 릴 테이프를 DSD로 변환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아예 DSD로 릴 테이프 없이 DSD 마스터링을 했다는 얘기예요. 원본이 DSD라는 얘기죠. 마이클 잭슨의 드릴러는. 그래서 이런 이 기술의 혁신이 세계적인 탑그 가수 음반 레코드사가 움직이기 시작했고 이제 여기 보면 이제 DSD의 약점 중에 하나인 양자 노이즈란 얘기가 나옵니다. 양자 노이즈란 얘기가 디테일하게 설명된 부분이 이제 이 부분인데 양자 노이즈에 대한 복잡한 기술적인 그런 이론들이 많은데요. 고역대에 취약한 부분들이 이제 있다. 1비트 시스템이다 보니 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거에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가 또 뭐냐면 그이 양자 노이즈가 생길 수 있는 이 고역대 이 부분들을 커팅하는 필터들을 지금 DSD 플레이어들은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다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라는 뭐 어떻게 보면 이 포맷의 엄청난 장점이 굉장히 많지만 그중에 단점 중에 이제 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DSD가 대단한 어떤 음질을 보장해 주느냐라는 어떤 그런 회의론자들에 의해서 이 부분은 확실히 주장되는 부분이고 요번에 약점이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귀에는 잘안 들린다. 이게 포인트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핵심 있죠. 왜 황금기들은 DSD 음원을 선호하는가? 굉장히 그 황금기란 표현은 굉장히 좀 뭐랄까 음악을 좀 깊이 있게 듣는 환자들을 어떻게 보면 조롱하는 말이죠. 그러나 이 부분에 관해서 하이 레졸루션 우리가 흔히 요즘 그 하이레스라고 써 있는 그런 그 표탁제를 많이 보잖아요. 그 이런 것보다 황금기들은 DSD 음원을 더 선호한다. 그 이유가 저음이 더 두텁고 풍부하고 음의 정보량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이게 원본 마스터의 그 부드럽고 따뜻한 그 아날로그적인 음색이 들어있다. 뭐 그래서 오픈 릴, 원본 그 릴 테이블 감상하는 음에 가깝다라는 이유 때문에 요게 미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DSD 음원만을 고집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하이레졸 음원들은 음색의 차이가 있다. 이런 얘기고요. 자, 그리고 마스터링도 차이가 있다는 얘기인 거고. 자, 그래서 이 부분을 뭐 제가 감히 뭐가 더 좋다, 이건 이런 단점이 있어서 뭐가 나쁘다, 이게 아니라 그냥 이 사이트에 가서 다운받으셔서 직접 본인이 갖고 있는 그런, 아직 안 들어보셨다면 본인이 갖고 있는 DAP나 DAC를 이용해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걸 다운받으시냐면요. 여기서 보면 가급적이면 요 256. 이게 이제 더 양자 노이즈에 더 유리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64, 128, 256. 갈수록 용량이 커지죠. 같은 곡이라도 211메가, 423메가, 847메가. 가급적이면은 가장 용량 큰 걸로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래도 저처럼 뭐 보관을 하시기 위해서 따로 이게 어떻게 보면 소장용으로 가지기에도 굉장히 훌륭한 음원들입니다. 소리가 아주 훌륭해요. 판만 들으시는 분들한테 좀 안타까울 수 있지만 적어도 고급 음향기기를 갖고 있다면 좋은 음향으로 클래식을 한번 들어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그렇게 클래식 좋아하는 사람 아니거든요. 근데 좋은 음향기기로 듣는 클래식 음원들 완전히 다릅니다. 다른 세계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흔히 하는 클래식처럼 따분한 그런 느낌이 아니라 정말 귀를 황홀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클래식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무료로 받는 사이트를 소개시켜 드리면서 DSD에 대한 그 나무위키에 대한 정보를 뭐 간략하게 요약해 드렸습니다. 뭐 제가 뭐다 아는 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제가 아는 만큼 제가 관심 있는 부분을 같이 공유하자는 의미로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사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굉장히 이미 이쪽 분야에 해박한 분들이 많은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제가 뭐 그분들 앞에서 뭐 제가 아는 정보인 척 하고 싶지도 않고요. 저도 어차피 공부하는 차원에서 너무 궁금해서 돈 주고 사긴 조금 아깝고 들어보다가 이제 빠지면 사게 되겠죠. 어쨌거나 무료라는 거. 꼭 여기 DSD 음원 제일 용량 큰 거. 요 용량 한 곡에 1.2기가, 1.4기가 요런 거 한번 들어보십시오. 추천하는 거 여기서 13곡 중에서요. 적어도 8곡은 굉장히 좋습니다. 소리가. 굉장히 좋은 음악입니다. 제 취향에 딱 맞는 게한 8곡은 있더라고요. 근데 뭐전다 가지고 있습니다. 어차피 무료니까요. 오늘 컨텐츠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감독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